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딱 1년이 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독자 1000명이 넘으면 저의 공부 방법을 한번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저의 공부 방법에 대하여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저는 이 워즈하고 이 워도 구별을 못했습니다. 워즈, 워도 구별도 못했던 제가 어떻게 영어 강사가 됐는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 왜안 시작하냐고요? 좋아요를 눌러줘야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워즈하고 워도 모르고 영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 워즈를 뭘로 읽었냐면, 이 워즈를 워로 읽었고, 이 워를 저는 워즈로 읽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이? 이 스펠링이 네 개니까, 이 발음이 기니까 저는 이것을 워즈라고 읽었고, 이것을 스펠링이 세개더 짧았기 때문에 저는 워라고 읽었습니다. 영어뿐만 아니라 영어, 수학, 과학, 수학, 뭐 아는 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워즈도 워도 몰랐던 제가 지금은 뭐요? 영어를 약 20년 동안 하면서 영어로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자, 워즈도, 그 다음에 워도 몰랐던 제가 어떻게 영어 강사가 되었을까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영어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보이는 책이 바로 이게 맨투맨이라는 책입니다. 이게 이제 기초 영어하고 기본 영어 1로 나눠졌거든요. 학원비는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케이스가 어땠냐면 그 학원에서 청소를 해주고 대신 강의를 공짜로 듣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청소를 해주면서 제가 듣고 싶은 강의는 제가 꾸준히 들었죠. 한 2년 동안 이걸 제가 한 10번 정도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2년 동안 이걸 10번 들었는데 영어 실력이 얼마나 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하나도 늘지 않았습니다. 포기 많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왜 늘지 않았을까요? 그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 영어는 여러분, 이 문법 공부를 한다고 해서 영어가 절대 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몰랐어요. 그냥 왜, 주위의 환경이 전부 다 문법이었거든요. 그래서 문법, 문법, 문법 해서 저는 문법 공부만 주거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문법, 문법, 문법을 외치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저 같은 선생님만 있었어도 저는 영어 공부를 아마 훨씬 더 빨리 터득을 했을 것 같아요. 제가 토익 900점 넘은데 걸린 시간에 한 7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7년 정도. 와, 인간 승리죠.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의 20대는 온통 학원 영어, 학원 영어 이것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영어 공부만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어 실력은 그렇게 말지 많이 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맨투맨을 어느 정도 제가 이해하고 나서 토익, 그다음에 토플 공부를 공부하기 시작했죠. 그것도 문법 위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법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립이 되고 나서 이제 독해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독해가 잘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네. 문법을 내가 그렇게 쇠가 빠지게 열심히 많이 공부했는데 독해가 안 돼. 아하, 그때 깨달았죠. 아하. 문법은 뭐야?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한 문법이지, 이게 독해하고 문법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해석 공부를 다시 했죠. 물론, 문법을 많이, 오래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 공부를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또 해석이 되니까 또 문제가 뭐예요? 음에. 단어를 몰라서 해석을 못 하겠네. 그래서 또 어때요? 단어만 또 1, 2년 동안 주거라고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20년 동안 공부를 하고 딱 깨우친 게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영어 공부 방법이 틀렸다. 이걸 딱 하나 깨우쳤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공부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여러분, 영어 문법 공부를 하면서 문법과 그다음에 해석을 함께 배우는 공부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문법 공부라는 게 주로 해석이 아닌 문법 공부에 치우쳐요. 문법에 비하면 여러분 해석은 정말로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법 공부를 하면서도 해석을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전교에서 1, 2, 3등 하는 애들. 이러한 학생들은 선생이 잘 가르쳐서, 이게 아닙니다. 주구들 머리가 좋으니까 주구들 스스로 어때? 스스로 깨우치는 학습 능력.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 모르면 다시 질문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스스로 깨우치는 거예요. 그럼 보통의 학생들은 여러분, 이런 지금 하고 있는 문법 공부 방식으로는 절대 깨달음을 얻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예요? 영어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 방법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영어 해석은 여러분 정말로 쉽습니다. 문법 공부에 10분의 1만 투자를 해도요, 여러분 누구든지 다 해석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해석을 잘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해석을 배우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전부 다 문법 공부를 배우죠. 동사에 S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과거로 쓸 것인가 말 것인가, ING나 to 부정사를 쓸 것인가 말 것인가, 맨날 그것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의 아이들이 영어를 싫어하고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제가 영어 문법을 공부를 하면서 항시 우리 선배 강사분들한테 문법 공부를 하면서 항시 귀찮게 다니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왜냐고. 왜 이건, 왜 이게요? 왜 이래요? 왜? 그때 선배 강사들이 저를 엄청나게 싫어했어요. 왜? 이유를 잘 못했거든. 그냥 외우면 될걸 자꾸 질문을 한다고요. 근데 지금 저랑 공부하는 친구들은 저한테 이 왜라는 질문을 잘 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 기본적으로 영어의 해석이 딱 되잖아요. 영어 해석이 되면 문법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해석이 안 되는데 자꾸 문법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해석부터 공부를 하면 어때? 문법도 훨씬 더 쉽게 이해를 할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영어의 기본은 문법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문법에 미쳐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옛날에 공부를 할때 전부 다 문법 위주의 공부를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알게 모르게 어때요? 어떤 영어의 관습이 돼버린 것 같아요. 영어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문법을 잘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영어의 기본은 뭐예요, 여러분? 문법이 아니라 해석입니다, 해석. 그러니까 문법을 공부하려고 해도 해석을 위한 문법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법 정답을 찾기 위한 문법 공부를 하니까 일반 학생들이, 보통 학생들이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해석을 못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영어도 못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런 모든 고정관념과 여러분 선입견을 딱 버리고 이성적이고 상식선에서 딱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문법 공부를 하고 싶어요. 그래? 국어 문법을 공부를 하고 싶은데 여러분 국어책을 못 읽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국어 문법을 잘 공부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내가 프랑스 책을 읽지를 못해. 그런데 프랑스 문법을 공부를 하면 이해가 될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어 책을 못 읽어요. 근데 영어 문법을 공부하면 영어 문법이 늘까요? 아, 상식적으로 딱 생각해 봐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불가능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째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영어 문법을 잘하고 싶다면 읽기가, 내가 공부하고 싶은 그책 정도는 어느 정도, 적어도 80%에서 90% 정도 이해가 됐을 때, 해석이 됐을 때 문법 공부를 해야지 여러분 진정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학생들 문법책도 해석이 안 되면서 문법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법도 안 늘고 해석도 당연히 안 늘고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강의를 하는 거예요. 절대 영어 못 늘지 않. 영어를 힘들어하는 친구가 저희 학원으로 오면서 우리 한 어머님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남겼죠. 예전에는 비교급이 이해가 안 갔는데 PT 다니면서 이해가 된다고 하니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 친구한테 6학년이거든요. 이 친구한테 내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해석 연습 딱 하나만 시켰어요. 해석이 되면은요 아이들이 이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 어머님께서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셨거든요. 영어학원 다니면서 조금씩 이해 가지 않던 구문들이 풀려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영어의 기본은 해석입니다. 이거 말고도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에 많은 영상을 올려놓았어요. 해석부터 공부하면 여러분 영어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보통의 학생들이 영어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여러분 머리가 나빠서, 그 다음에 그 영어 공부를 안 해서,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부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본 이런 학부모님들이 있다면 오늘이라도 당장 영어 공부 방법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의 기본은 해석입니다.